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빌리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 모신 선생님들은요, 7개월 만에 컴백한 걸그룹 빌리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비! 안녕하세요. 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 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하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영스는 다 처음이시죠? 맞아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활동도 많이 겹치고 또 네. 샵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아, 또 여기서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네. 또 치킨 씨랑은 또 많이 또 촬영하면서 또 만나기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언니가 멋있어요. 이제 좋습니다. 임동민님께서 우리 빌리 안녕이라고 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분. 다섯 분이 지난주 월요일에 7개월 만에 또 컴백을 하셨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7개월 만이면 진짜 빨리 또 컴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전 앨범을 또 거의 끝나자마자 바로 또 앨범 준비를 한 건가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더 텀을 짧게 컴백을 했었어가지고 네. 저희한테 7개월이 좀 길게 맞아요. 느껴졌었던. 대박, 진짜요? 네. 근데 거의 또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안 쉬고 쭉 달려왔겠네요. 네, 맞아요. 진짜, 진짜 대단하다. 좋습니다. 이번 앨범 제목이 조금 독특한데 사이드 B Memories of Echo and Scene이라는 어떤 앨범인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은 저희가 항상 앨범을 낼 때마다 꿈과 상상의 상상을 얘기하는 시리즈와 네. 또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시리즈 이렇게 두 시리즈로 앨범을 내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 두 시리즈를 망라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런 앨범으로 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침이 나. 아이고. 타이틀곡이 Dang, 호커스 포커스인데 어떤 맞아요. 곡인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누가 할래? 루나? 아, 네, 루나! 저희 타이틀곡 된 호커스 포커스는요 하이. 폴카리즘의 힙합과 신스팝을 접목시킨 오. 퓨전 일렉트로 팝 곡이고요. 네. 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랑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느낄 때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모습 또한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라는 곡을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와, 부제가 호커스 포커스잖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호커스 포커스는 이제 또 주문을 외우는 이게 뭐 스리스리 마스리 비비디바비디부 같은 주문인데 오, 와 신기하다. 네, 저희는 이제 또 이 곡을 부를 때 또 이 곡을 많이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의미를 담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빌리가 개개인의 역량이 큰 멤버들이 모였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깨달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7인조인데 네. 지금 수연 언니랑 수아 언니가 건강상 이유로 조금 쉬고 네. 저희가 5명에서 빌리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언니들이 해주던 몫을 내가 뭐 우리 멤버들이 다 채워줄 수 있을까 비어 보이진 않을까 네. 많이 걱정했었는데 멤버들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우리 다섯 명일 때는 이런 매력이 있고 또 이거를 7인조로 나중에 다시 하게 됐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지 되게 궁금해지고 뭔가 이번 컴백도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아 진짜 개개인 역량들이 다 크구나 이거를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진짜 근데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두 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엄청 많이 더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무대를 채워가는 모습에 진짜 좀 멋있다고 또 이렇게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언제나 멋있었지만 이번 앨범도 정말 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멤버 전원이 육각형 아이돌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육각형인 것 같다. 즉시 우리 멤버 중 이 멤버는 진짜 올라운드인 것 같다. 추천해 주실 멤버 있나요? 아, 한 명이죠? 오,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 한다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온 씨? 시온 씨? 시온 씨? 오, 네. 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 네. 뭔가 제일 올라운더라는 이름이 찰떡인 것 같고 실제로 랩도 그렇고 노래도 춤도 잘 추는 멤버여가지고 내 친구로서 항상 약간 리스펙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동이다. 너무 감사해요. 치키 씨처럼 엄청난 분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서로 같은 멤버 아니 맞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난 분 두 분께서 네, 또 같이 서로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츄키 씨가 네. 저번 타이틀곡 킬링 파트를 20번 넘게 녹음하셨다고. 네. 근데 이번에는 50번을 넘게 하셨어요. 아 맞아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번에 그 넬라고 하는 킬링 파트를 맡았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후렴 전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파트이다 보니까 약간 여기를 꼭 살리고 싶다 해서 아. 여러 가지 종류로 약간 녹음을 시도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합조다 보니까 이제 50번 정도 넘게 해가지고 진짜 다양하게 해서 근데 이제 결국적으로 조금 멋진 댕으로 이제 결과 쪽으로 됐는데 네. 네, 밝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속삭인 듯이 해보고도 많이 뭐 했어요. 그리고 까비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인지 네. 한번 짧게 한 소절 가능하십니까? 네 좋아요. 아 그럼 아 오늘 네. 네. 5, 6, 7 네. 아 damn yeah, yeah. 너무 잘한다. 강력한데 진짜 잘하신다, 지키 씨. 감사해요. 네. 근데 나도 이 부분 사실 집에서 혼자 좀 연습해봤다. 우리 하루나 씨. 우리 하루나 씨. 네. 연습 좀 해보셨어요 집에서? 네. 네 해봤죠. 어땠어요? 자신 있습니까? 멋있게. 한번 가볼까요, 하루나 씨? 아쉽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아, 댄. 오, 댄.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더 연습해야겠다. 아니요. 두 분 다 다른 매력이었어요. 하람 씨는 또 시크한 네. 척 연기를 하면서 또 녹음을 하셨다고 합니까? 아, 네. 제가 브릿지 부분에서 네. 약간 쿨한 뉘앙스를 너무 살리고 싶은 거예요. 네. 뭔가 가사가 없이 그냥 아예 약간 이런 리듬 타는 구간인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보컬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노래를 했다가 이거는 좀 연기를 하면서 그냥 뉘앙스를 살려야겠다 싶어서 시크한 여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웃지도 않고 녹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 좋다. 무표정으로. 다양한 방법을 좀 했었네요. 이번에. 맞아요, 맞아요. 오 좋습니다. 또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이번 앨범이 발매하자마자 전 세계 10개 지역 아이띵즈 K-POP 앨범 차트 탑5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소식 들으셨나요? 네 방금. 네, 방금. 아 진짜 잘했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가 조금 빨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공개 3일 만에 1,100만 뷰를 달성하셨고 지금은 1,900만 뷰, 곧 2,000만 뷰.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단하시다. 멤버들 이 뮤비 몇 번씩 봤어요 이번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찍으면서도 생각보다 어떻게 나올지 진짜 감이 예상도 안 됐어가지고 네. 뭔가 뮤비가 딱 나오고 되게 우와 너무 생각보다 재밌다 라는 생각 많이 있어서 진짜 멤버들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와. 역시 와 하루나 씨 몇 번 보셨어요? 저요? 솔직하게 2번. 너무 솔직해서 좋네요. 네. 수현 씨는요? 저는 저도 한 2번 정도. 어떻게 씨? 네, 풀로 완전 본 거는
네, 저도 두 번 정도. 하람 씨. 아니, 저도 두 번. 어, 생각보다 많이 본진 않았구나. 다들. 네. 오, 진짜 신기하네요. 어, 제가 두 번 본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이 보셨네요. 아, 우리 아무튼 시윤 씨가 제일 많이 보셨네요. 네, 좋습니다. 빌리 분들의 신곡 뮤비 너튜브에서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빌리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이쯤에서 빌리 분들의 신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듣는 게 좋을까요? 뭔가 킬링 파트나 포인트 부분 있나요? 오, 저희가 이번에 다 같이 코러스 부분을 불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완전 힘있게 다 같이 들어가서 녹음실에서 떼창을 하고 너무 재밌게 녹음했으니까 네. 그 부분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Watch Myself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빌리의 땡 호커스 포커스 듣고 올게요. But I'm feeling funny. Don't know what to say. 빌리의 땡! 호커스 포커스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떼창 부분이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션 씨가 말하신 우리 마지막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승현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하람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승현 님께서 저도 빌리 너무 좋아서 은빈처럼 콜록. 아. 제가 아까 기침했잖아요. 너무 좋아서. 일단 존재만으로도 아주 너무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현진님의 사연 치키 씨가 읽어주세요. 네, 안현진님께서 밀리 노래 제목 긴가민가 해가 가사에 들어가네요. 어, 숨겨진 킬링 파트 찾아 듣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긴가민가 해가 있는데 네. 제 파트거든요. 근데 여기가 안무도 긴가민가요랑 똑같은 안무예요. 일부러 킬링 파트처럼 넣은 거잖아요. 맞아요. 오마주처럼 이렇게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션 씨가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0008님께서 정열의 바빠바 아주 신나네요.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빌리분들이 지난 5월에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하셨는데 쇼케이스도 전성 매진이었습니다. 맞아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엄청 많이 와주셔서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응원봉이 처음 생기고 네. 딱 처음으로 그 팬분들께서 들고 계신 무대가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겠다. 맞아요. 네,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또 이때 또 치기 씨랑 하루나 씨 어땠어요? 이제 딱 가서 했을 때. 어, 일단 저희가 일본에서 무대를 하는 건 두 번째였나? 그쵸? 그래서 아직 제대로 일본 팬분들을 많이는 못 봐서 되게 아쉬워했었는데 또 그때 데뷔를 하게 돼서 완전 많은 빌리브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저도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네. 또 부모님도 오셨어요? 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치키 씨는요? 어, 저도 진짜 처음에 무대 보자마자 저도 생각보다 빌리브가 너무 많이 와주신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 말한 듯이 응원번호 처음 봐가지고 뭔가 너무 울컥한 기억도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 빌리브들이 조금 낯가리고 좀 내성적인 분 많으려나 했는데 엄청 호흡도 커가지고 무대도 너무너무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치키 씨 부모님도 오셨어요? 네! 왔어요. 아, 진짜 네. 좋아하셨겠네요. 네, 너무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박. 좋습니다. 일본 데뷔도 또 성공적으로 하시고 다음 달 11월 10일엔 한국 데뷔 2주년을 맞으신다고 합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주년 계획 혹시 있나요? 오, 뭐 준비 중인 게 있나요 혹시? 아, 2주년 계획이요? 네. 어, 그래도 또 2주년이니까 저희 멤버들과 함께 멤버들과의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팬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합니다. 어, 좋습니다. 2주년에 저랑도 같이 보낼까요? 좋은데요? 2주년이요? 제일 좋아요. 솔깃하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좋네요. 우리 2년 전 나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션 씨 2년 전 2년 전에 나에게 아, 네. 벌써 슬퍼. 오, F야. 2년 전에 수연아 일단 너가 빌리에 들어
오겠다고 결정한 건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고 이 멤버들 만난 건 정말 너의 삶에 크나큰 선물일 거야. 그러니까 2년 후에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20년 후에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항상 응원할게. 와, 와 좋습니다. 건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빌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선영님께서 2주년 미리 축하해 오늘 삐약이들 같다 귀여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빌리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2부 끝곡으로 빌리의 BYOB 듣고 이 곡은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BYOB는요, 어렸을 때, 성장기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 예,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헷갈리지만 이 소중한 감정을 그냥 친구끼리 가지면서 지내자라는 약간 그런 느낌의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가사 중에 남자친구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남자친구 말고 지금 이제 베프끼리 친하게 지내고 이 시간을 즐기자 이런 가사가 담고 있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빌리의 BYOB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신곡 댕 호커스 포커스로 돌아온 빌리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이 왔는데요. 우리 시은 씨가 읽어주세요. 네. 김휘상님 지금 군대인데 폰 반납 5분 전이에요. 빌리 덕분에 군생활 버팁니다. 크크크 모두 화이팅해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군생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우리 6630님의 사연 하루나 씨가 읽어주세요. 6630님께서 빌리브들 눈에는 아직도 아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윤이가 내년 되면 성인이 되는데 네. 혹시 성인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 있는지 궁금해요. 오,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예요? 우와, 성인이 되면 오 그러게요. 저도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받았는데 네.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가 있을까. 아, 그럼 뭐 네.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어요? 뭐 번지 점프하기 뭐 이런거나. 뭔가 약간 제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긴 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그거를 약간 20살 되면은 하나하나씩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해남까지 걸어가 보는 거 어때요? 내 한계를 깰 수 있어. 좋은 거 같아요. 네. 근데 한 달 정도 걸려요. 계속 걸어야 돼.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우리 막내 하나 씨는요? 저요. 저도 가끔 이 질문을 받았는데 네. 뭘 하지? 저랑 같이 걸어가시면 돼요. 그럴까요? 네. 네, 한계를 깰 수 있을 거예요. 네. 걸어보겠습니다. 성장. 좋습니다. 우리 이동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멤버들은 스케줄 없을 때 보통 뭐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통 뭐 하시나요 다들? 스케줄 없을 때 연습도 하고 저희들이 네. 밥도 먹으러 가고 맞아요. 맞아요. 카페도 가고 네. 카페도 가고 네. 놀거나 연습하거나 집에 있거나 네. 주로 제일 자주 먹는 게 뭐예요? 저희 우리 뭐 자주 먹지? 엄청 다양하게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양식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파스타. 양식 좋아해요. 최근에 다 같이 먹었던 음식 있나요? 최근에? 최근? 오늘? 어제? 김치볶음밥인가?
어, 다행이네요. 잘 먹고 네, 다니는 네, 것 같아서 네, 너무 네, 다행입니다. 네, 너무 잘 먹어서 좋습니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토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네, 질문을 듣고 저랑 멤버 한 분씩 동시에 대답하면 되는데 총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선물은 다 함께 있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은비하람, 은비치킨, 은비션, 은비시윤, 은비하루나 이렇게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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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끼리 메뉴 정할 때 조금 합이 잘 맞나요? 잘 맞는 것 네. 같아요. 은근히 한 번 고치면 다 똑같이 다 같이. 네. 오, 좋습니다. 뭐 못 먹는 음식 같은 것도 다 있어요? 각자 그냥 음식 식재료에 조금의 알러지가 있는 것들은 조금 있는데 근데 막 아예 가리거나 그런 음식은 없네요.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네. 와, 일단 다 같이 해볼게요. 네. 산 대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잘 맞는데요? 산 있었어요, 산? 없어. 없었어요? 없어. 네. 좋습니다. 누가 근데 조금 느렸던 것 같은데. 맞아! 제가 조금 느렸는데. 이거 맞추려고 하면 되는 거죠? 네. 멤버 생각해서. 네. 오케이, 오케이.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겨울! 이랬던 것 같아요. 여름 누구예요, 여름? 여름이 한 명도 한 명. 우리 현 씨 빼고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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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조식해 주세요. 네, 너무 좋아. 일단 하람 씨. 네. 저랑 같은 대학교에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둘 중에 더 힘든 것을 골라야 돼요. 네. 혹 혼자 학식 먹기 대 매주 조별 과제. 하나, 둘, 셋. 매주 조별 과제. 치키 씨. 네. 토끼즈의 비주얼 센터는 권은비 대 치키. 요거 배려를 잘해야 합니다. 우와. 하나, 둘, 셋. 치키. 다음 션 씨. 더 듣고 싶은 말은 네? 말랑 콩떡 대 파워 시크. 하나, 둘, 셋. 파워시크! 예스! 시윤씨. 네. 평생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장발 대 단발. 하나, 둘, 셋. 단발! 마지막으로 하루나씨.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팀에서 맏언니 대 막내. 하나, 둘, 셋. 막내! 예! 총 다섯 문제 중에 다섯 문제를 다 성공했어요. 와, 빌리 오실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았네. 이거 최초로 다 맞았어요. 와, 진짜요? 정말 많은 팀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와, 저랑 또 다 맞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일단 성공해서 선물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 하람씨 저랑 같은 대학교를 다니신다고요? 맞아요. 선배님. 와, 몇 학번이세요? 저 20학번이에요. 제가 18학번이거든요. 늦게 맞아요. 가가지고. 저번에 학교에서 한번 저 혼자 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 20년도에. 대박. 그때 은비님이 학교 오셨다고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저도 이렇게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몰랐어요. 보고 싶다. 오,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매주 조별 과제가 싫다고 하셨네요. 조금 조별 과제 조금 힘들지 않나. 많이 힘들죠. 여기 또 팀 분들이랑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네, 저는 또 빌리도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바쁘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대학교 학식 혼자 먹기엔 조금 힘든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진짜 조별 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학교 학식이 맛있죠? 저는 맛있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었어요. 먹고 싶다. 따라가서 같이 먹어요. 식권 그러니까, 진짜 다 먹고 싶어 했거든요. 식권 사줘가지고 하나씩 네.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안 나와도 먹을 수 있죠? 네, 먹을 수 있죠. 가야겠다. 갈래요. 조금 학교가 멀어요. 멀어요. 조금 멀긴 한데. 네. 그냥 꼭 같이 가서 나중에 저는 네. 이제 하람 씨가 이제 딱 학교 이제 축제에 딱 공연하시고 다 같이 멤버분들이랑 다 같이 학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응원합니다. 그날까지 파이팅. 치키 씨는 토끼지 비주얼 센터 본인을 꼽으셨어요. 저는 언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저 선배님을 생각했죠. 이 질문을 했을 때 네. 선배님 치키라고 말하겠다 해서 저도 원래 지금 선배님이라고 하죠.
아, 저는 비주얼은 치키라고 생각합니다. 오, 진짜요? 네. 진짜 확신의 센터. 최근에 또 렌즈 무언가를 또 찍으셨더라고요. 어떡해!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떡해! 안 그래도 눈이 이렇게 큰데 또 렌즈까지 맞아, 또 이렇게 껴가지고 또 엄청 가까이 타이트 샷을 찍으니까 맞아, 진짜 예쁘더라고요. 맞아, 맞아. 진짜 어떻게 알아요? 감동. 알죠? 아, 좋습니다. 최고. 다음 션 씨는 네. 더 듣고 싶은 말 말랑콩떡 때 파워 시켰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또 둘 다 듣고 계시죠? 요즘에는 말랑콩떡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말랑콩떡처럼 생겼는데 이목구비는 완전 파워시크거든요. 맞아요. 멋있어. 제가 그냥 이렇게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는 조금 시크해 보일 수 있겠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완전 성격은 정반대라서 네. 팬분들께서 말랑콩떡이라고 더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귀여워. 근데 저는 완전 반전 매력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두 가지의 매력을 또 담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시윤 씨, 네. 평생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장발 대 단발이었는데 네. 요즘 또 단발로 굉장히 뜨고 계십니다. 아, 단발. 네. 제가 SNS 이렇게 보는데 단발로 잘라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돌 하면서 또 떴거든요, 사진에. 그래서 우와. 저는 그래서 단발을 꼽았어요. 단발이 아,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진짜 어울려. 어때요? 단발을 자르니까? 아, 너무 편해요. 네, 너무 빨리 맞아요. 마르죠, 머리가. 머리도 빨리 마르고 또 춤출 때도 확실히 장발이었을 때보다 단발이었을 때 팍팍팍 넘어갔다 한 번 또 다시 정리되는 게 이 느낌을 한번 느껴버리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제 장발로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합니다. 좋습니다. 또 다양한 모습도 많이 좋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나 씨,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팀에서 맏언니 대 막내였는데 지금 만족하십니까? 좋습니다. 맏언니는 싫어요? 맏언니도 진짜 딱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뭐 그래도 막내가 제일 좋지 않을까. 아 막내 너무 좋죠. 네. 그럼 막내라서 좋은 점 딱 한 가지 고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직 제가 부족한 부분이 조금 많다고 느끼는데 언니들 다 뭔가 잘 챙겨주고 막내 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나 여서라고 해주는데 너무 고마워요. 우와 그거 진짜 좀 감동이다. 어떻게 그런 멘트를 쓸 수가 있어요? 막내가 아니고 하루나여서 루나가 귀여워요. 루나라는 사람이 맞아 귀여워서 네. 진짜 너무 감동. 나도 누가 그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네 다음 또 읽어볼게요 한번. 저희가 두 번째 라운드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똑같고요. 이번에 하람 씨부터 또 다시 시작해볼게요. 네. 네. 초식에 주세요. 하람씨, 당장 내일 떠날 수 있다면 동생들과 놀이공원 대 나 혼자 호캉스. 하나, 둘, 셋. 동생들과 놀이공원! 오! 다음 치키씨, 네. 저희 둘 다 ENFP인데 네. 더 참기 힘든 것. 웃음 대 눈물. 우와. 하나, 둘, 셋. 눈물! 웃음! 아, 리액션 최고다. 현씨, 네. 더 자신 있는 것은 삼행시 대 개인기. 하나, 둘, 셋. 삼행시! 와, 같은데? 이제 시윤 씨, 네. 만약에 비밀이 생겼다면 멤버들에게 말한다 대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하루나 씨,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늦잠 대 야식. 하나, 둘, 셋, 야식. 늦잠. 아닌가? 아 이번 거 다시 한번 해줘. 이번 거 좀 아파. 야식이라고 해서 아마 뒤에 계신 회사분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다섯 문제 중에 총 세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하람 씨, 네. 당장 떠날 수 있으면 동생들과 놀이공원 대 나 혼자 호캉스였는데 네. 우리 또 멤버들을 또 생각하고 계시네요. 아 놀이공원을 저희 멤버들이 다 가고 싶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가 딱 쉬는 날에 딱 생기면은 같이 놀이공원 가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놀이공원 가기 골랐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다 같이는? 다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꼭 갔으면 좋겠다. 네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네 휴가 받아가지고 꼭 다 같이 놀이공원 가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다들 무서운 거 잘 타세요? 네. 네. 아, 근데 못다는 멤버도 네. 저 롤러코스터 못 타요. 아 진짜요? 그 귀신의 집 가는 걸 좋아해요. 루나 씨 데리고 꼭 후지큐랜드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후지큐 진짜 가고 싶은데. 여기 저
1등 못가요. 누나씨 가위바위보 지면 혼자 타기. 아~ 진짜 가고 싶다. 재밌겠다. 진짜 못하네. 다음 치키씨는요. 아, 둘 다 ENFP인데 웃음 대 눈물. 아니 그 언니 그 선배님은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 저를 생각해서. 아니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왜요 그 왜요? 눕질할 때 네. 엄청 울셨잖아요. 맞다. 어, 그러니까 그때 눈물 멈추지 않았었어요. 언니. 아, 맞다. 치키 씨가 편지를 줬는데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 그 생각해가지고 아, 언니는 눈물 못 참겠다 해서 눈물 했는데 아~ 웃음을 하니까 진짜 저를 배려 많이 해주셨네요. 역시 아, 생각하죠. 아, 역시 귀여워. 하지만 저는 웃음입니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아 인정 못합니다. 좋습니다. 션 씨는 더 자신 있는 거 삼행시 때 개인기였어요. 네. 그럼 이제 빌리로 한번 가볼게요. 빌리. 네. 하나 둘 셋 빌. 빌리는 리. 이렇게 멋있어. 귀여워. 잘한다. 어 진짜요? 네 한 번에 이렇게 또 성공을 했는데 다른 멤버들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 분 있어요? 하람 씨. 빌. 빌려줘. 리. 리본. 아 누가 리본 좀 빌려주세요. 내가 할 것 같아. 네. 네, 네, 리본 공주여가지고. 아, 네. 어 치키 씨 빌. 빌 빌리는요. 리. 리얼 천재 아이돌. 오.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러면 시윤 씨 빌. 긴장 되지 이제. 네. 빌 빌 빌리와. 리.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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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엄청 TMI다. 진짜 잘하시나 보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도. 제가 삼행시를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개인기보다는 삼행시를 잘한다고 딱 갑자기 떠올랐어요. 개인기 더 잘하세요. 아, 진짜요? 네. 저희 감사해요. 코너 중에 또 이거 N행시 코너가 있거든요. 나중에 참여해주세요. 좋아요. 네. 제가 꼭 초대해주세요. 진짜 경품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 아, 저요? 저는 조금 어려운데 빌리? 빌. 빌! 빌리브 리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는 빌리가 있어요. 맞아요. 네. 아, 이러네. 네. 저는 빌리브를 위한 이행시 준비했습니다. 최고예요. 최고다. 좋습니다. 이제 시윤 씨, 만약에 네. 비밀이 생긴다면 멤버들에게 말한다 대 안 말한다는데 네. 왜 안 말하세요? 아 근데 얘 비밀이니까 아~ 말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 또 입이 굉장히 무거운 친구네요. 시현 씨한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네, 다들. 네, 좋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난 말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나요? 비밀이 생긴다면 저 진짜 비밀을 숨기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걸려요. 아~ 거짓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네요. 아, 근데 숨길 수 있거든요. 네. 숨길 수 있는데 약간 키를 뿌리는 순간 그거 티나더라고요. 아~ 제가 이게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냥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티가 나서 그렇게 걸리거나 되거나, 네. 아~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몰래 먹었는데 뭐 걸린 적이 있다 치키씨 때문에 아 저 그거는 좀 많아요. 아~ 치키씨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나 씨,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건 늦잠도 야식이었습니다. 아 사실 제가 자는 걸 정말 좋아해서 네. 늦잠이라고 할까 고민했는데 아까 저희끼리 많이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선배님이 야식을 말하실 줄 알았어요. 아, 아 또 저를 배려해 주셨구나. 줄리 좀 배려 너무 많이 했네요. 아, 너무 생각했나봐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빌리의 긴가민가요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어른스럽게 한번 참아 엄마 아빠는 왜 염전히 맞춰가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426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빌리, 컴백하고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걱정돼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해야 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이번 활동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또 빌리 멤버들과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하람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근데 진짜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요? 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정말로 이게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도 꺼져 있을 때 너무 즐거웠고 은비 선배님이랑 샵에서 솔직히 많이 마주치는데 뭔가 저 혼자 내적 친밀감에 혼자가 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앞으로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고마워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찍기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 선배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라디오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네 활동 끝나면 다 같이 만나요. 너무 좋아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 좋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현 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도 은비 선배님이랑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좋았고 저희 호커스 포커스 댕 호커스 포커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윤 씨 어떠셨나요? 네. 아 저는 은비 선배님 진짜 너무 일단 이 라디오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진짜 은비 선배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 걱정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하루나 씨.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편안하고 재밌는 분위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즐기면서 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앨범 나오실 때마다 연락 주세요.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빌리분들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